여기는 럭비부가 훈련 중인 송추운동장. 입구에서 럭비부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는 선수들. 훈련장엔 응원곡이 흘러나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이제 막 촬영해보려 했는데 이때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폭우. 하지만 굳은 날씨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훈련이 임하군요. 드디어 훈련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럭비는 신사적인 운동이에요. 네, 남자답고 되게 강렬한데 강렬함 속에 있는 그 15명 남자들의 우정? 그치지 않는 폭우 속에서 찾은 숙소. 이곳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바로 이어 럭비부를 습격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다가 비 오는 날이거든요. 여기 학습 돌아오고 나서 거진 반 이상은 비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와도 오늘 좀 항상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운동 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숙소를 습격했습니다. 술하고 장군 이관리는 고추하고. 민석이 형이 중요한 거 없어요. 이때 주장님을 발견. 저희 팀의 전략적인 강점은 일단 디펜스가 수비, 디펜스가 되게 반대보다 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몇 분 안 남겨놓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기고 있더라도 절대 마음 놓지 않고 경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며칠 뒤 다시 찾은 럭비부. 오늘은 녹지운동장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멋진 라인아웃 동작을 보여줍니다.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성남 감독. 재민이 빠져 명예! 재민이 빠져 명예 들어와! 중요한 선수라면 김현수 선수. 지금 김현수 선수가 국가대표 7인제를 맡고 있고 현역 선수고 또 15인제도 또 국가대표고 그다음 이번에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 거기 7인제 대표로 이제 발탁이 됐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연세대학교에서는 중점적인 포커스가 되지 않겠나. 뭐 다른 선수들은 뭐 우리도 뛰어나고 그쪽도 뛰어나지만 서로 동등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체육 연수관을 두리번거리던 중 럭비부 최고의 스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대 이렇게 라이벌로 생각하는 선수 있으신지. 연대 라이벌이요? 네. 연대에서 라이벌을 찾기가 수준이 맞아야 찾는데 저희보다 한 단계 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럭비부는요,
착하고 엄청 남자다운 것 같아요. 한번식입니다. 이런 사가지 없는. 이번 6월 전국대회에서 우리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박살 내줄 테니까 이 안 물고 들어와. 알겠어? 그 덕비를 보실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정기전 때 그 경기를 보시면서 많은 응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저는. 저희들한테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응원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합된 모습과 그 다음에 교화의 어떤 부분을 꼭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즐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응원전은 최선을 다해서 7승, 전승, 압승을 하리라 저도 믿겠습니다.